TV에서 20분, 30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잠깐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 찬송 막 백구절하고 그냥 까짝까짝하고 설교 까짝까짝 들어서 어떻게 소식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고 우리가 감동받아 보세요. 세상은 소식을 들으면 감동받아 안 받아? 나쁜 감동, 나쁜 감동. 에이, 나쁜 감동. 뭐 이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감동을 받아 안 받잖아요. 그냥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감동을 받았다는 건 뭐냐? 푹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푹 꼽혔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소식이 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까짝까짝 들어. 그래. 그냥 대충 들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뭐가 깊이 들어갔느냐가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감동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그래요 저? 받죠. 받죠. 네. 다시 한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예, 감사합니다. 받죠. 왜?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누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안 들어도 돼. 그거 모른다고 죽진 않아.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었던 거,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건데, 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듣고 보다 보니 이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꾸 썩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건 이게 겉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상하면 상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삐뚤어진 삶을 살거든요. 어두워지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정보를 준 그 세상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정보를 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속으로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정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뭉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 정신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문화를 만들어내. 과학을 만들어내. 이집을 만들어내. 사상을 만들어내. 이래가지고 그 정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이지만 그 정신이 딱 컨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정신. 그게 시대 정신이죠.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의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의 칼라가 있잖아요. 그런 그 정신이 강력한 어떤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나면 당연스러운 거의 그 정신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사람이 계속 거기다가 흘러보내고요. 또 계속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받아요. 이게 상승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에 시대의 정신은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 시대의 정신에 사람이 영향을 받죠. 받아가지고 인간은 또 생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집어넣겠죠. 이러면서 전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폭풍이, 태풍이 이 지열을 통해서 해수면의 그 열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이게 열이 응집이 돼가지고 큰 에너지가 되면서 확 돌면서 막 풍속을 올리고 막 비바람을 몰아치듯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면서 계속 사람들의 의식 속에다가 뭔가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시대의 정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정신의 응집의 파워에서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계속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사람을 계속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안 살 수 있어요? 살아야 돼요. 살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진리의 파워를 만들고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풍성함, 그 속에는 온갖 지혜가 있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고요. 지혜와 계시가 있고요. 그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선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저 세상에 의식화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 의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전달해줘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살고 여러분 전달받다 보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살 때 세상 나갔을 때 그 파워가 우리들에게 점점 약해져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이게 영이 응집된 이 정신 의식의 응집된 힘이에요. 강력한 집단의식, 집단의식입니다. 그 집단의식, 그 위에는 영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영이 응집된 그 의식을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공급받으면서 거기다가 주면서 받으면서 주면서 받으면서 나는 점점점점 겉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점점 세상화 되어져 가고 세속화 되어져 가고 그래서 그게 나로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 정신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정신 속에 타자의 정신 속에 타자의 생각 속에 타자의 의식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 기아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대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역할을 세상이 나한테 씌워준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가 성령을 쫓아가게 놔두나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육체의 많은 그 흡인력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인간. 인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여러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다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그런데요, 이 속사람은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나인데 그 위에 뭔가 자꾸 덮이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그 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면에 그게 바로 덮이면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난은 뭐냐면 하나 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육신적으로는 이제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자, 그렇게 풍요로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풍요로워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어요. 어떤 시대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깨지잖아요. 다 단절의 시대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대지 않습니까? 풍요롭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빈곤의 시대, 결핍의 시대, 그걸 가난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사는 건 다 가난해요.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더 가난함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왜? 그 흐름이 있고 빨아들이는데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지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붙잡고 따라갈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본받을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네? 우리를 깨우는 소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그 행복, 우리들이 작정한 어떤 성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만들어놓으면요, 정말 어떤 것들이죠. 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부한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보세요, 어느 시대보다 소득이 높은 시대인데 어느 시대보다 빛이 나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빚진 분도 좀 있을 텐데. 아니, 왜 그래?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인데 왜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빛에 허덕이는 시대 같아?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저 가난함에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상한 마음에서 빨려 들어가, 우리는 부해져야 돼요. 이 어떤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함, 진리를 많이 가진 부함, 그 부함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우리를 깨우게 해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를 바로 보게, 나를 찾아가게 만들어봐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 참으로 부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평안한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무엇이 자유함인가를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거짓되고 헛된 소식들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주입시켜줍니까? 그 주입된 것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입니다. 가면. 가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퍼슨, 사람을 퍼슨이라고 해서 퍼슨, 개인, 퍼슨할 때 퍼슨이 바로 페르소나에서 유래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페르소나는 뭐냐?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드러내고 자신의 본성과 다른 태도나 성격, 사회의 구별 그 간섭을 내면화하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데 그 가면이 점점 내재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아예 성격까지 다 바꿔버려서 그 사람을 아예 소유해버린 것이 그게 바로 가면을. 제 사위, 그 누나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여성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꼽자면 그분이 꼭 들어갑니다. 한 이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좀 성진이 됩니다, 여자가. 성진이 되니까. 역할이 뭐예요? 이제 매니저, 처음부터 부사장이 됐으니까 매니저가 됩니다. 승진이 돼, 일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좀 더 밑에 남자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매니들 보고 남자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막 희룩실룩 웃고 막 친절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이제 관리직이기 때문에, 관리직이고 자기 부서기 때문에 그놈의 그게 역할이에요. 직장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냥 무뚝뚝해야 돼요. 아주 사무적이 돼요. 때로는 아주 차가워야 돼요.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때로는 막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원래 성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점점 맡다 보니까 그게 바로 가면입니다. 가면을 점점 쓰다 보니 아니면 습성이 돼버려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승진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끔 제가 하는 것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괜찮은 얼굴인데 아니 무슨 딱딱하게 석고 같아요. 말투도 이렇게 여성답지가 못하고 그래서 시집도 못 가지.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저게 참 불행하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역할을 갖다 맡겨버려요. 역할을 맡기면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다고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내재화가 되고 그 사람은 그 역할의 사람으로 아예 그냥 처음에는 역할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습성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을 보면 큰 죄가 나면 자꾸들 뒤처지켜요. 그냥 울지도 않고요. 원망도 하지도 않고요. 그냥 다 뒤처지키고 다 순응해요. 왜 그러냐? 그들의 역할이에요. 과거부터 쭉 그 민족적으로 그렇게 쭉 시켜왔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게 생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내재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뿐이에요. 근데 참 보기는 좋죠. 아, 참 보기는 좋고 참 질서도 있고 참 좋죠. 어디서 썩는지 아세요? 속에서 썩어버려요. 표현을 못하고 안에서 끙끙끙 알아버려요. 그래서 정신병자율이 제일 많은 게 일본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제일 많은 게 일본 사람이에요. 뭐 또 그렇다고 그냥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라는 건 아니고 너무나 그걸 내재화 시키고 어떤 귀감에서 꽉꽉 누르다보면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 테두리 속에 막 갇혀있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역할을 갖다 주면 그 역할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충실하다. 아, 나 일 잘한다. 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보상도 있고 거기서 어떤 이런 보상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취하다 보면 점점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럼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뭐냐? 이 겉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뭐냐? 세상에서 세상에 맞춘 사람, 세상에 맞춤의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그 시대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을 잘해서 충성되게 해서 그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그러면 아, 나는 성공이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속이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가자. 여기 지금 여자분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가면 중에서 오늘은 뭘 뒤집어 쓰고 나갈까 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찾고 그걸 딱 쓰고 쓰면 그래서 이 가면이 그 역할이 단순합니다. 그렇죠? 뭐 뻔하잖아요. 뭐 남자라면 자녀, 아들, 그럼 또 결혼해서는 아버지, 남편, 그것밖에 돼 있어요? 그러면서 농사일하고 뭐 만나는 사람도 뻔하고 세상은 단절하고 그러나 지금 세상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고 왜냐하면 역할을 우리가 다 맞잖아요. 직업에서 역할 또 어떤 사람을 대면할 때 역할 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외부에서 원하는 역할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뭐냐? 세상에서 씌워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니 세상에 씌워진 어떤 기능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에 씌워진 어떤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막 추구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였던 저 테르조나, 퍼슨,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인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자동토요타가 있고, 애플이 있고, 롤렉스가 있고, 먹는 것에는 맥도날드 있고, 코카콜라 있고, 루이비통 이제 그러나 마셔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자꾸 의식화시킨다고. 요즘 책을 보는데 신경경제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뉴로 비즈니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경쟁이에요. 그 경쟁은 뭐냐? 소비자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게 이게 경쟁이에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 그 물건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선택하게 만드느냐? 그럼 이 뇌를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뭘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칼로 어떻게 강구를 해서 어떤 문구를 써서 이 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영상을 씌우고 색깔을 보여주면서 그 반응, 어떤 색깔이 반응, 어떤 디자인의 반응이다, 뭐 어떤 뭐 어떤 그 영상의 반응이다,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머릿속에 자기들의 회사 제품을, 자기 회사의 어떤 로고를,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왜 집어넣어? 지갑을 열게 만들어. 그걸 사내 만들어. 그게 뭐냐면 추종자를 만드는 겁니다. 추종자를. 그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에 의해서 계속 광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광고가 없습니다. 아, 광고가 있네. 저기 더이다도 있고. 여기는 광고가 없어요. 딱 집 밖으로 나가면 광고죠. 간판이다 간판입니다. 진열된 물건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전철을 타러 가면 딱 입구부터 정형외과 광고, 뭐 광고, 광고가 있으면서 이를 하고 뭔가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나도 그 떨어지게 안 봐도 스쳐 지나가도 뭔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그러다 전철을 또 타세요. 다 뭐야. 처음부터 딱 광고잖아요. 칸막이도 광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역은 교대역입니다. 무슨 성형외과로 가시면 3번 철거 나가서 거기 똑같이 또 뛰어들어갑니다. 거기다 TV를 딱 켜면 이제 바로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 전부 다 보이지 않게 전부 다 광고예요. 전부 다 간접 광고로 해가지고 계속 자고. 여러분 이런 홍수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는 것 그 역할이에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다 뭔가요? 사람들에게는 욕구, 기본 욕구 있잖아요. 욕구. 안정욕구, 쾌락욕구, 그런 권력욕구, 이런 욕구를 자극해서 욕구가 욕심이 되게, 욕심이 탐심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구입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입을 한다. 아, 내가 이 목이 참 좋아. 내가 탈 거다.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걸 다 가졌을 때 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촥 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물건을 가진 걸 위해서 내가 비싼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 좋은 걸 가졌어. 도파민이 나와서 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샀어. 얼마나 며칠 가요? 아, 못 가요. 잠깐이면 다 끝나요. 근데 좀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와. 그럼 또 그걸 사야지. 그럼 또 도파민이 또 나와. 이게 뭐 중독이라는 겁니다. 점점 이 사람이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서 그 사람 중독성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중독성이. 광고도 중독이고. 게임 회사들은요, 물연관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게임을 한번 시작했다면 못 빠져나가겠고,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가고, 시금을 전폐하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관을 합니다. 그래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아까 좀 말씀드린 이 세상이 막 쉬어 다니고 있는 그 의식, 상업주의, 자본주의, 사람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는 겁니다. 소비자라고는 지갑 여는 사람으로 보고 그걸 막 끌어다니려면 그 정신을 혼란시키고, 이런, 그러면 그런 혼란함 속에서 우리 믿음이 커질까요? 커질까요? 근데 어수선하고 막 복잡한 것이면 꽉 차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믿음은 안 커요. 이거를 자꾸 씻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폐를 알고 자꾸 차단막을 치고 들어온 걸 자꾸 빼주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서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뭘 갖다주냐? 욕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야 살 것 아니에요. 어? 돈을 주고 사는데 그냥 사나? 그냥 거저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려면 그 돈을 주고 살 만큼 욕심을 낳는데 집어넣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욕심이 많습니까? 미비한 본능,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행복한 욕심, 재미있는 재미있고 싶은 욕심, 이런 막 인간 속에 수많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 농경사회에서는 당출했어요. 그냥 배부르면 돼, 배부르면. 미가 어딨어요? 맨날 뺑뺑뺑 받고 그냥 시커멓게. 미가 어딨어? 패션이 어딨어? 그냥 밥만 먹으면 돼, 배만 먹으면 돼. 그런데요, 지금 가만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행복해요. 자유를 항상 봤잖아요. 태양을 항상 봤어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노동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그냥 불면증이 어딨습니까? 그냥 잠자는 거지. 남을 보고 뭐 시기 싫다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다 꼬막꼬막꼬막 사는데 대문도 없이 그냥 대문 없어도 가져간 사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져와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 뭐 소뚜껑이나 가져갈 거 뭐 가져갈 것도 없어. 아무 가져갈 것도 없어. 그냥 태어난 거예요. 햇볕은 많이 받은 그 한대로도 건강한 거예요. 우울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현대는 어떤가요? 자연과의 차단, 너와 나의 차단, 차단, 고립. 거기에 다 세상의 것이 세일을 시켜서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맨날 TV에서 뭐 먹방 해가지고 그냥 자극을 한번 먹여줘.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맛있는 거 허무한 거예요. 잠깐 지나면 끝이에요. 잠깐 혀를 살짝 스쳐 지나가면 끝. 그 다음에 기름 죽은 먹었으니 나중에 이거 뭐 소화를 시키지. 가만히 있나? 나를 찌게 만들어. 병들게 만들지.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일하는 영역, 그런 것은 충실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에게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씻어내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성령의 맑은 물로서 우리를 자꾸 씻어주고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나면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귀하게 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분실해버렸거든요. 아,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놔두나요? 계속 처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우리 집이잖습니까. 그걸 자꾸 다시 재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좋은 집에서 과연 그게 행복인가요? 행복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처럼 느끼게. 이 거짓 감정인 거죠. 거짓 감정. 어떻게 하면 거짓 감정이 되느냐? 저렇게 자꾸 세례를 시켜버리면요, 거짓 감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아, 나는 기쁘다. 이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지. 지속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소유했을 때 어떤 그 느낌.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박수치고 너 살았다, 살았다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때 그게 나의 느낌. 전부 되게 느끼는 거거든요. 마약한 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진짜 지나가는 느낌. 이렇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뭔가를 가졌을 때 그리고 너와 나의 비교해서 나보다 내가 낫다. 여기서 오는 듯 느낌. 전부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어떤 비싼 거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도파민 탁 나와가지고 거기서 황홀한 감을, 황홀감을 느끼지만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게 거짓 감정이죠. 그렇죠? 그게 거짓 감정이죠.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간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영원한 거예요. 거짓 아름다움, 거짓 진리, 거짓 성공, 거짓 만족, 거짓 행복. 이것이 세상에 저렇게 우리들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 저걸 타면, 저런 브랜드가 있는 저런 롤렉스 저런 시계를 사면, 저런 백, 저런 브랜드가 있는 신발. 저기 나이 미안합니다. 나도 신었어. 내가 산 게 아니고 아들이 사줘서 신었습니다. 제가 이 동안 돈 주고 안 삽니다. 이런 걸 가지면 내가 뭔가를 된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거짓 감정에 많이 속아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예요. 거짓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에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짓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에 엔돌핀이 나와서 그 뿜어졌을 때 그때 황홀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거짓이면 보세요. 여하는 다의 몫에 내게 부족한 것. 그것도 감정이죠. 나를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이죠. 근데 그게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짓 감정이 없어요. 진실된 감정이에요. 진실된 감정이에요.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기만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을, 진실을 주면서 그 진실 속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야지. 순간 스쳐 지나간 그 거짓, 세상에 심겨진 거짓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내리 속에만 파고 들어와 있는 이런 헛된 것에서, 거짓 속에서 벗어나서 나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뭘 내가 많이 가지고, 뭘 입었고, 뭘 소유하고, 여기서 내가 기쁘고, 그걸 통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걸 통해서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희노애락의 조건이 아니라, 왜냐,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준, 세뇌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희노애락이 그 세상의 희노애락이 뭐냐?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러나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은 호르몬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냐? 뇌의 자극을 통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달콤한 걸 먹어서,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그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뇌에서 호르몬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급빙이 올라오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그것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뇌에서 신경절단 물질을 뿜어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약성에 의해서 기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황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다? 거짓이다. 그게 거짓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감정인데 거짓 감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 샘솟는 것 같은 기쁨 그 영혼의 잔잔